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영피입니다. 현대사 들어와서 이승만 정권, 특히 이승만의 독재 과정을 많이 물어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1952년 1차 개헌, 발체 개헌, 직선제 개헌, 1954년에 4.4 5입에서 삼성 개헌을 통과시켰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의 제안을 철폐했다. 그것과 진보당 사건 58년. 그리고 이제 4.19 이야기까지는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거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그러니까 7파 처벌이 실패했던 이유가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라고 제가 개념 강의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 보세요. 공산당과 싸우는 애국지사를 감 반민특위위원은 공산당이다. 야, 그러니까 반민특위 국회의원들이 공산당이래요. 빨갱이래. 공산당과 싸우는 애국지사를 잡아간대, 반민특위가. 반공투사는 7파라, 말씀을 강의 들으셨으면 다 알겠습니다만, 이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나 보십시오.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은 특별 담화 발표하고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구속했다. 7파를 처벌하려는 그 국회의원들을 세상에 공산당과 내통했다고 구속시켜버리는 이승만. 훌륭합니까? 그럼 이게 48년 9월에 반민족행위법이 만들어지고 11월에 반민특위고 이게 문을 닫는 건 49년 6월 무렵이니까 특히 49년 6월에 노독술이 잡혀들어오죠. 악질 친일 경찰이었잖아. 고문기술자. 그 노독술을 구출해 나가는 내용인데 하여간 이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보시면 자유당은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골자로 하는 개헌.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4.4.5의 개헌. 한 명 부족했으나 4는 버리고 그 다음 5는 세운다. 4.4.5의 삼성개헌이죠. 1954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개헌 내용을 다 보자마자 연도를 잡아내야 됩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시기 사실로 오른 것. 아마 연표를 제가 그렸을 겁니다. 분명히 현대사 강의하면서. 52년 1차 발체개헌. 54년 2차 삼성개헌이자 4.4.5개헌.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뀐 건 60년 4.19 이후에 민주당 정권 설명이고 장기 독재를 가능하게 한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유신헌법은 72년 7.4남북 공동성명으로 공포되었고 조보감이 구속되었다. 58년 진보당 사건이죠.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하니 이게 52년 1차 개헌하냐. 1차 개헌이니까 이 전이고 이 다음이고. 정답.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3.15 부정선거는 1960년인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연대사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연도 싸움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수능에서 교직에 있을 때 그 연대사 1등급을 39%인가 찍었거든요. 방법은 뭐냐. 제가 근대부터 일제 현대까지 연표를 쫙 그리죠. 그 연표를 일단 똑같이 안 보고 똑같이 그릴 수 있게 먼저 만듭니다. 그 연표, 기본 연표가 되면 나머지 추가 연도들은 암기하기 훨씬 쉬워지죠. 특히 현대사는 연표 좀 그려가면서 개헌은 몇 차 개헌하면 바로 몇 년이 좀 떠올라야만 문제가 쉽게 풀어지거든요. 도리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 이거 1차 개헌 같은데 부산에서 국회의원 통근법 수가 헌병대로 간지에는 부산 국회의원, 부산 국회의원하고 나오면 아니 한국전쟁 때 임시 국회의사당 부산에서 정치 파동 일으켜가지고 이제 48년에 국회의원들이 뽑혔고 그들이 4년 중임제 대통령 이승만을 뽑았습니다만 제헌 헌법에 입각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해야 되는데 초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2년이죠. 50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또 했는데 이승만을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지 못하고 탈락했어. 낙선했어.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 되기 어려운 구조야. 전쟁 통해 직선제 개헌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52년에 1차 발체 개헌입니다. 이 52년 이후 또 연도 문제네.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 여러분 이거 50년인지 모르면 진짜 문제 있고요. 봐, 이거 봐봐. 반민특위가 만들어진 건 반민법 49년, 48년 9월이지만 반민특위가 해체된 건 49년 6월. 이거 반대하다가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49년 6월입니다. 아, 정 부통령 직접 선거를 여러분 부통령까지 들어가서 좀 어렵습니다만 대통령 직접 선거, 이게 직선제 개헌이잖아.
감선제로 대통령 되기 어려운 이승만의 직선제로 개헌한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 가는 거고, 이게 여러분 왜 한능금에서는 남북협상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어려운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 이게 남북협상운동이에요. 김구, 김규식이 북한에 올라와서 김일성, 김두봉 만났던 그 이야기라고. 그래서 남북협상운동이니까 버리시고, 일제가 남긴 남북협상운동이 48년이죠. 이 이후 52년 이후 물어봤는데, 기속재산처리법, 내가 그래서 반민족행위처벌법, 농지개혁법, 기속재산처리법 연도를 좀 외워주시라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52년 이전이죠. 정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밑줄 그은 개헌 안의 시행 결과. 뭐야? 어떤 개헌이야? 또 내가 강의를 했잖아. 135표 곱하기 3분의 2는 아니, 말 잘못했다. 아니 그냥 내가 암기하고 있는. 당시 국회의원이 203명인데 3분의 2 찬성. 그래서 이제 초대 대통령이 안에 중매 제안을 철폐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56년에 또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그 개헌 135.333이 나오는데 실제로 재밌으려고 136표가 나와야 가결되는데 135표가 나왔다. 그 이야기죠. 근데 4452에서 어떻게 0.3이 반올림이 되냐? 135표도 가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그래가지고 막 통과시켜버리는 4452 개헌이죠. 1954년 상황이죠. 이 개헌안 시행 결과 옳은 것, 이승만이 56년 대선에도 나왔죠. 3선 출마한 거죠.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 이건 4.19 그거 직후의 장면 민주당 내각이고요. 이건 72년에서 박정희가 선출되고, 박정희는 78년에도 선출되고, 79년에 최규하도 선출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빡빡이도 한번 선출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여기서 대통령이 선출되던 시기가 유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개헌 당시 대통령의 한해 중임, 그러니까 개헌 당시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그게 삼선 개헌이에요. 삼선이니까 세 번째만 나오는 거 쓰는 너무 어렵나? 이렇게 가면 6차 개헌, 69년에 박정희 삼선 개헌은 딱 4년만 더 하겠다는 삼선 개헌인데, 이 이승만의 삼선 개헌은 초대 대통령의 중매 제안을 철폐하니까 일단 56년 세 번째도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빡빡이죠. 전두환 8차 개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50총선과 실시됐다. 이건 48년 이야기니까 이 개헌안은 정답 중임 제안이 철폐되는 이걸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사는 진짜 개헌 과정이 중요합니다. 1차 개헌부터 9차 개헌까지 연도 싹 외우시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개헌 내용 제가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개헌 내용 잡으십시오. 그래야 현대사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다음 이제 4.19 장면 내각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